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추측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1월에 들어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금리에 대한 피크아웃,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녹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업종의 선택을 제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수 자체는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상단은 뭐 2350, 하단은 2250, 이 100포인트 안에서 이 밴드를 만들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350을 넘어서 2680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점과 저점의 딱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다시 한번 밀렸다가 바닥을 한번 잡을 수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0월을 내내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강했었어요. 뭐 10월달은 매도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11월, 12월에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좀 무게를 둘 거고, 개인들의 수급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 달이 11월, 12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해결할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11월, 12월에 우리가 종목의 업종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요. 코스닥보다는 우리 거래소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지금 40에서 50% 정도는 싸게한 가격에 전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의 가벼운 테마주보다는 거래소의 단단한 좋고 싼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하는 게 11월, 12월의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단가를 낮추는 그런 그 의미는 없고요. 새로 신규 편입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단가를 낮춘다 한들 지금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에 단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업종을 보면 금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22년, 23년에 많이 빠졌던 그 업종들이 금요일날 보면 회귀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순환 사이클이 돌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업종, 뭐 제약바이오나 그 플랫폼 쪽들, 뭐 이쪽 그다음에 게임주, 뭐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날 땅땅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종목보다는 이 사이드 업종이라 그래요.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업종들로 타겟을 잡으면 좋은 효과와 성과가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1월, 12월의 핵심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16조 정도에 있는데요. 한 번 더 신용 물량이 15조까지만 떨어진다면 아마 그 자리가 정확한 바닥을 잡는 그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못 올라간 업종의 순환 사이클을 우리가 딱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우리가 스탠스를 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스탠스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정도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것과 이제 국채금리, 미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금값, 금값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뭐 소매값은 거의 40만 원 정도 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가스값,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비트코인들 가격들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엔저에 따른 엔화에 투자하는 ETF 상품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게 11월, 12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랬든 저랬든 이제 뭐 시장이 조금 이제 바닥을 잡고 한번 리바운딩이 됐는데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강하기보다는 한번 또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 이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궁금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LS 전선아시아고요. 네. 매수가는 11,970원, 20%예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계속 이거를 좀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수익을 저번에 한번 내고서 네. 이번에 다시 진입을 했는데 네. 실적 발표하고 좀 내려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케이블 이쪽이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움직였던 게 이제 베트남 수주 쪽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네. 이제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몰 캡이라고 하죠. 네. 조그맣지만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흔히들 스몰캡이라고 그래요. 스몰캡 종목은 이제 두 가지 성격을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급의 요인. 이 종목을 많이 사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많이 사면 이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세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주체 자체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줘요. 특히 이 기관 쪽이 매수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의 변화를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살짝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이 매도 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메이저들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실적과 이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 변동성이 되게 센 거 아시죠? 네. 한번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정말 무섭게 떨어져요. 정말 네. 강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롤링이라 그래요.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해 줄 때 이 깊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깊이가 좀 세요. 고점 대비 저점을 만드는 시간도 되게 빠르고 또한 네. 저점에서 또 고점을 만드는 시간도 되게 빨라요. 근데 지금 어떠하고 있어요? 가격이 횡보하고 있죠. 네. 횡보라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예요. 위로 가면 한 번 더 튈 거고 아니면 무너지면 밑으로 많이 밀려져요. 이게 그 변곡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 가격이 중간값이 가장 안 좋은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축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인 거를 볼 때 이렇게 축을 세우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축을 만들어 놓고 이 중간에서 빠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이게 이제 축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축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네. 무너지면 세게 무너져요. 그 다음에 축이 이제 만들어져서 위쪽으로 움직이다, 방향을 바꿨다, 그럼 위쪽으로 많이 떨어져, 많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자리에 변곡라인에서 밀린다 그러면, 좀 만원까지 밀릴 수 있고, 밀렸다가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튀면 14,000원까지는 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밴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살짝 밀린다고 하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전화드린 네. 거거든요. 저도 14,000원 보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손절을 네, 해야 되나 해서 좀 네. 전화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10월달, 11월달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안 빠졌어요. 우리 10월달에 많이 빠졌죠. 11월달에 네. 살짝 반등을 들어왔지만 10월달에 이 종목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그러면 네. 이제 11월달은 종목이 올라간다면 이 종목이 올라갈까요?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갈까요? 많이 빠진 종목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믹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10월달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그대로 시장 때문에 강했던 거는 11월달에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면 이 종목 사지 않고 떨어진 게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횡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면 굳이 왜 그러냐면 이 중간값 라인에 있잖아요. 8,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11,000원에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네. 이제 생각했을 때 10월 달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번 달에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10월달에 강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달에는 이 종목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순환 사이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종목보다 싸고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뭐 이, 약손절이니까. 네, 그렇죠. 네. 내려가면 약손절하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많이 밀리면 네. 이거는 이게 네. 롤링이라 그러니까 이거 어디가 키, 네. 거래가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 이렇게 쫙 빠져줘야 돼요. 이렇게 빠져주고 이 거래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네네. 이게 거래라 그러거든요. 거래가 되게 네.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보면 돼.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이 거래 돈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고 나가 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어때요? 이 거래가 안 빠졌죠. 시세가 네. 가장 올라왔을 때, 시세가 가장 올라왔을 때, 시세가 가장 빠졌을 때 이 거래가 없죠. 그러면서 네. 뭐를 만들었냐면 뉴스를 만들었어요. 적재적소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네.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하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이슈가 나오면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이슈가 네. 어느 적정 시점에서 나오는구나. 그걸 판단해서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약손절에서 그냥 손절을 해놓고 만 원까지 그냥 기다려. 내려온다 그러면 네 그때 또 이렇게 네. 보면 돼요. 지금은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숙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조종이에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가 보면 막 대형주도 막 7% 8%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수익을 높이는 데 좋을 거예요.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팜스토리요. 팜스토리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000원에 20%요. 이게 좀 오래, 좀 걸릴 것 같은데, 그죠? 팜스토리는 움직이는 이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상기후, 곡물값 이런 거에 영향을 네. 많이 받거든요. 근데 네. 곡물값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으면 곡물값이 많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또 이슈가 없으면 또 움직이질 않아요. 그 이슈의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단기 지금 좀 많이 밀린 상태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어떤 거세요?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해야 될 건지 아니면 네. 어떤 거가 되게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추가 매수할 때 봐봐요.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 지금 시청자님께서 여러 종목도 있지만 네. 다른 건 잘 안 보이시고 이 종목만 보이시죠? 네. 다른 거 이 종목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중을 더 쉬는 거잖아요. 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단가를 낮췄을 때 바로 올라간다면 괜찮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게 단가를 내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눈을 옆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보면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보다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을 더 사는 것보다는 그 종목을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예.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예,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 거래가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거나 이 종목의 호재나 그다음에 뭐 이게 뭐 곡물 가격 영향이나 뭐 이상기후의 영향이 있어서 이 종목 그다음 또 뭐 사료값이 올라가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야 움직여요. 근데 지금 그런 이슈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사봤자 올라가는 폭이 더뎌요. 되게 더디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보다 지금 이렇게 보면 막 되게 빠진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보고 이 종목은 시간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멘토님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할까요? 지금요?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네, 이건 좀 시간을 주면 매도? 돼요. 매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 때 이제 이슈가 있어야 되냐?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슈가 없으면 팔아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더 사지 말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더 살 바에는 지금 대한민국 종목들이 그 정말 명품 주식들이 50% 막 빠져 있는데 40% 빠져 있는데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포인트는 바로 이 종목. 내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종목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이렇게 눈을 돌렸을 때는 야, 이 종목을 사는 게 더 나한테 수익률이 더 올라올 확률이 많이 있구나 라서 눈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지는 업종도 되게 많이 있어요. 2차전지도 많이 빠져 있고 그죠? 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져 있고 게임주도 많이 빠져 있고 막 이런 대한민국에 빠져 있는 주식이 너무 많으니 그런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을 주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근데 저기 멘토님 지금 현대약품도 갖고 있는데 엄청 빠졌어요. 5천 원에 지금 3,700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그 제약 업종이 좋아요? 라고 하면 좋다는 거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없는 주식은 이제 안 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이클이 많이 올랐어요. 야,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구나. 그게 결국은 실적 좋은 게 가는 거고 결국은 업황이 좋은 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투기 시장에서 투자 시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이제 마인드는 이제 시장을 참여하는 마인드는 야, 그래도 실적이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건 더 그래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제약바이오를 이제 이 포트에 넣기 위해서는 실적과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안 가요. 기대감으로 뭐 옛날에는 뭐 임상이 성공했어요. 상한가 가고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돈을 버냐 못 버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제약업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제약업종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가요 이제. 네,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종목 홀딩하고 손해보고는 가지 마시고요. 1,9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비중은 아주 작거든요. 순매할 생각하고 5%인데 네. 예, 20만 원이요. 예. 왜 이렇게 높게 사셨을까요? 예, 그때 막, 그때 좀, 쫓아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느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 너무 내가 고점에 샀구나, 이게. 네. 12만 얼마까지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제 비중을 네. 투매를 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작게 넣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 전문가님 네. 말씀 듣고 투매하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투매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글쎄요. 하라 할 것 같아요. 하라 할 것 같는데. 네, 맞아요. 예. 해드세요. 아, 투매할까요? 네, 투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네. 이 가격이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논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진다.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좀 높지 않을까? 아, 이 가격은 싸지 않을까? 아, 지금 현재 시점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사시는 가격은 이제 고점이라 그래요.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첫 번째 판단을 했을 때 여기가 고점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꺾이는 라인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지표를 보기에는 우리가 가장 센 종목들이 있어요. 이 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5일선을 깨질 않아요. 5일선.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5일선은 여기 보면 빨간 거 이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빨간 선들 있죠. 혹시 TV 보세요? 네네. 네네. 아, 제가 이제 그래프를 틀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빨간 선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때요? 빨간 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죠. 네네. 이건 빨간 선을 깨지 않는다는 건 급등주라는 거예요. 급등주. 급등은 급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봐봐. 5일선 네. 딱 깨니까 어때요? 내려오죠. 네. 그럼 이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내가 샀다라고 해도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쵸. 이걸 혹시 잘 모르시죠? 이 그래프. 이 회사는 네네.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요? 예, 로봇으로만 네.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이 로봇에 관련 주들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로봇은 이제 성장 산업이에요.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지만, 레인보우 같은 경우 삼성의 지분 투자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 삼성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일단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눌렀던 건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로봇 관련주는 아직까지 실적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로봇 시장은 초기 시장이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매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위쪽에서 사는 건 나한테 핸디캡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테마에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저 밑에까지 가격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면 5025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은 고점을 만들면 거의 한 50% 정도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여기 중간가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못해도 17만원, 18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사셔서 그 나이로 오면 매도해도 돼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주는 좀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봉들이 자체가 거래가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장에 보면 이 분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분봉 보면 어때요? 이렇게 봐봐요. 아침에 땡 해서 어때요? 아침에 꽝 해갖고 밀렸다가 그죠? 아침에 확 밀어놨다가 종가 내내 하루 내내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종가 부분에도 강하게 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의 시세는 월요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래서 이런 단타꾼들이 많이 들어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사놓고 18만원 언저리에 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그러면 한 15%, 한 20%까지 늘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보세요. 이 비중이라는 거는 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느 분들은 이 종목을 5% 사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들은 뭐 100% 사도 힘들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중이라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죠? 저는 100% 사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10% 사도 감당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내가 판단해야 돼요. 제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잘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중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샀다? 근데 50원 빠졌어. 내가 감당 못해 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사면 안 되겠죠. 비중 확 줄여야겠죠.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살만한 이유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중 조정은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렇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STX요. 아이고, 무서운 거 사셨네요. 많이 빠져가지고 샀더니 더 빠지네요. 몇 수가 비중은요? 13,000원에 30%요. 이거 빠질까요? 리튬 뭐 이쪽 그 뉴스 나왔고 광물광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세를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인도네시아인지 뭐. 네 맞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종목이에요. 이거는 봐봐요. 이게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세요. 얘는 올라갈 때는 막 정신없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쭉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예, 이런 하는 탄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더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더 빠질 거 아닌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 때 예. 싸다고 좋은 거는 싸고 좋은 건 있어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죠. 그죠. 싸지고 있는 거는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어요. 대용주는. 우리 우리가 백화점에서 예. 물건을 살 때 좋은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바겐세일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우리가 다이소에서 다이소 같은 뭐 이런 그 일회용 생필품을 파는 곳에는 좋은 거보다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크기를 보고 판단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크기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을 잡을 때 5천 원 밑에는 거의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가 빵빵 들어오면 얼렁얼렁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이 안 되면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싸다고 사면 안 돼요. 비쌀 때 사야 돼요. 아, 올라갈 때? 그렇죠. 예, 그 대형주는 어때? 백화점 거는 비쌀 때 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사는 게 낫잖아요. 예. 근데 이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바로 가서 사고 바로 가서 쓰고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나 테마로 붙여서 많이 움직였던 건데 절대 싼 거 사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더 빠지니까. 아, 예. 인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이 주가가 예.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기가 있냐 없냐. 인기가 많으면 확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근데 예. 좋은 것들은 얼마나 품질이 좋냐. 그죠? 예. 이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이 기업이 뭐 돈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막 적자 막 투성이고 그동안 올라갔던 경우는 2차전지 테마로 엮여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급등, 급락을 하는 거는 절대 이 빠지는 구간에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60일선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허리가 꺾였다 안 꺾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허리라는 걸 뭘 얘기해요? 추세라고 해요. 추세. 아, 예. 이제 추세가 이제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떨어지는 추세. 추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한 추세를 만들면 그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요. 이게 이제 추세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추세는 되게 오래 시간 동안 가격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이 종목은 우리 시청률 사실 가격은 아예 60일선 자체가 꺾였죠. 예. 그다음에 20일선이라고 그래요. 뭐 15일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15일선 단기 힘이거든요. 단기 힘도 꺾였어요. 사신 가격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죠. 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해를 얼만큼 줄이고 나올 거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때 이제 파세요. 그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가격은 13,000원, 14,000원대. 그것까지 올라와요. 그때 팔고 종목 교체.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네요. 예, 오늘은 여의도에서 강연회 하고요. 오늘 2시에 강연회 있고요. 내일은 서울역 11분 충구에서 진행을 하시니까 내일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2시, 내일은 1시. 11월, 12월에 많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자료의 공유가 있을 거니까요. 많이 오셔서 시간 되신 분은 오셔서 11월, 12월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뭐 시장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뭐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장에 어려움을 줬었는데요. 이제 그게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돌고 돌아요. 근데 뭐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에 종가보다는 올해 종가는 좀 더, 연종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뭐 시간이 지나보면 이때가 기회였고, 시간이 지나보면 이때가 위기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되게 싼 할인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본다면 정말 좀 또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좋은 기회의 영역에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곤 매트입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NCC 소프트요. 네. 아, NC 소프트요? 예. 아,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주가는 23만 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20%요. 10%요. 아,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 예. 아, 잘 사셨네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제 과대 납포겠다는 반발 매수고. 게임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주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시세를 냈었고, 그다음 코로나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 2년 내내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말 정도부터 이제 그 게임 업종이 바닥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대 납폭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예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게임 업종은 우리가 컨택해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게임주가 움직이는 거는 계절 테마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좀 많이 움직여요. 그게 이제 그 성수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게임 업체 성수기.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그 신작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너무 좋고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도가는 생각하신 매도가가 얼마 정도 되세요? 한 8만 원 정도요. 주식 잘 하시는데요? 직접 잘 하시는데요, 이거.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자리는 사는 것도 아무나 못 사거든요. 우리가 자리대를 얘기하거든요. 23번에 사는 자격도 이 종목을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못 사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28만원대는 이게 매물이거든요. 여기가 매물이 좀 많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매물도 다 보시는데요.
30만 원인 라운드 피겨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로 차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좀 많이 줘요. 그게 이제 역량 단위에서 되게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뭐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이 30만 원의 라인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밴드라고 하는 것들은 마디라 그래요. 마디는 이 10만 원, 20만 원 역량 단위의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많이 움직여서 이 가격대로 많이 움직이는데 28만 원 라인은 거기 매물이 좀 많이 잡혀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28만 원, 30만 원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보시네요. 여기 보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 5만 원 라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움직여요. 이게 이제 마디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희한하게 그렇게 움직여요. 그건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28만 원 라인에, 이 라인에 좀 매물이 좀 있어요. 이 거래가 좀 실렸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겁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도 그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수급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던 수급들이 어때? 개인들이 빠지면서 그 물량을 누가 잡냐? 기관이 잡는다는 얘기예요. 기관의 매수에 하는 주체는 두 가지가 있거든. 기관은 단기적인 성향을 되게 강하고 외국인들은 좀 끌고 가는 뭐 자금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딱 들어왔다 바닥에서 끼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따라서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단기 매매 할 때는 30만 원까지 보면 되겠구나. 그래도 28만 원이 넘어가면 30만 원 가기 때문에 28만 원을 매도 자리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잘 보시네요. 저랑 똑같이 보고 계세요. 여보세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수익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1000원에 15%입니다. 아, 직접 사셨나요? 네. 아, 이 자리는 되게 변곡 라인인 거 아시죠? 이 라인을 우리가 볼 때 가격을 딱 부딪히는 가격들이 있어요. 뭐,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슈들,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사는 시점에서 이 자리가 과연 나한테 되게 좋은 가격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예. 근데 이 가격은 되게 이제 변곡점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머리라 그래요. 머리를 흔히들 얘기할 때는 우리가 외봉, 그 다음에 쌍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삼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이 머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생각보다는 괜찮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야, 중국 아니어도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야, 퍼포먼스가 많이 났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멘텀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라인 한번 보세요. 여기가. 여기 올라가면 떨어지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가격을 내가 이 가격을 샀으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이냐? 이런 아니냐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여기는 어때요? 머리가 맞고 떨어지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머리를 맞고 떨어지죠. 그죠? 그럼 이 가격이 왔을 때 못 올라가고 지금 있잖아요. 탁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밀릴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밀려도 난 끌고 갈 거다. 이 두 번째 어떤 거를 선택하고 계세요? 저는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다려요. 아니, 이제 전략을 써야 돼. 여기서 힘드시잖아요. 네. 만약에 이 자리를 넘어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많이 올라가겠죠. 머리를 세 개를 추라이한 거죠. 한 번에서 떨어졌고 두 번에서 떨어졌고 세 번째 힘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가겠죠. 왜 그럼 매물을 다 흡수한 거잖아요. 누가 팔라는 것들 매물을 흡수한 거거든요. 매물을 흡수하려니 계속 파는 물량이 많으니까 밀렸고 야 다시 한번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또 밀렸어요. 그 물량을 좀 깊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떨어질 때는 실망 매물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야, 이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다. 더 올라가. 그럼 더 사버려야 돼요. 따로 붙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지금 몇 개월이냐면 지금 3개월 정도 위에서 조정 줬거든요.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더 따라가서 붙어야 돼.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관계는 뭐냐면 이 중국과의 정치적 교류, 외교적인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좀 좋아지는 이슈가 좀 최근에 뉴스가 좀 있어요. 그러면 네. 첫 번째 움직이는 게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여져요. 중국과의 외교 정책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동안에 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았던 게 화장품 업종이고 리오프닝이었잖아요. 관련주들이 뭐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외교적인 정책들이 많이 풀어진다고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인을 보고 그 뉴스를 같이 보면서 레벨업이 될 때 좀 따라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수급도 봐봐요. 이거 누가 이렇게 딱 이게 수급이라 그래요. 이 무거운 네, 것들은 계속 들어오긴 해요. 계속 들어 왜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들이 판다 그런 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좀 이게 그냥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걸 좋아할까요? 싼 걸 좋아할까요? 싼 걸 좋아하겠죠. 그렇죠. 왜 그러면 비싸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싼 종목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외국인이고 개인들은요? 싼 거 안 사요. 왜 그러냐면 급하니까 좀 비싼 것들 사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지금 개인들이 파지는 거는 그동안 샀던 물량들이 실망이 나오는 거예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누가 잡아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물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주는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개인들이 많이 있는 거는 주가가 안 가요. 개인들,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이 팔기 시작한 종목, 업종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같이 올려 타봐야지. 이렇게 해서 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1차 목표가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13만 9천 원에 꼭 걸어놓거든요, 지금. 13만 9천 원이요? 네. 13만 9천 원에 팔게요? 네, 모르니까. 거기 가면 떨어져 버리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13만 9천 원에 걸어놓는다고 그러는데 또 떨어져요, 맞고. 이번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레벨업이 되면 14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이거 걸어 놓으세요. 예, 걸어 놓아서 네. 14만 원에요. 예, 14만 원에 고자 아이가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거든요. 14만 원이 매물이고 그다음에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삐죽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그래프로 볼 때 여기 삐죽한 데 있지, 이렇게. 이렇게 삐죽한 건 뭐예요? 앞정이라 그래요. 앞정. 네. 왜 그러냐면 길 가다가 앞정 밟으면 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뛰어 넘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뛰어 넘으면 어떻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또 앞정이 또 있어요, 여기에. 여기 이제 마디라 그래요. 여기 마디, 여기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물려 있는 것들, 그런 가격대. 지금 이 가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멘텀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 근데 화장품 관련주는 한번 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수익 꼭 내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여보세요. 예, 어느 종목이세요? 한전산업이요. 한전산업 몇 수가 비중은요? 제가 7,500원 30%예요. 7,500원 30% 사셨어요? 예,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시다.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원전주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걸 네. 계속 그러네요. 원전주가 이제 연료 쪽이라고 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원전주가 예. 되게 좋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퍼포먼스가 안 나죠, 생각보다. 주가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고 아유 지겹네요. 예, 원전주는 개화기가 예. 언제냐면 2030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2030년도 왜 그러냐면 연료라고 보는데 아직도 우리 그 전 세계의 연료를 보면 화석 연료가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가, 기름, 가스, 그다음에 원전이에요. 저 밑에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언제가 되냐면 2030년까지는 이 퍼포먼스 자체가 그 비중이 확대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산업은 되게 커지는 것 같은데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퍼포먼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원전 기술은 기간 산업이라 그래. 민간 기업들이 손댈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원전에 이 투자가 기간 산업이 되지 않으면 이 원전주는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팔고 나올까요? 찍까요?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돼요.
손해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 가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봐요.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뉴스도 많이 있고 뭔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한다는데 왜 주가가 안 가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원전주가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재료가 나와서 빵빵 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슈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에 원전을 뭐 수출할 계획이다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뭐를 하겠다 이럴 때만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보면 잘 보세요. 이거 TV 보고 계시죠? 예예. 예. 이렇게 보면 뭐에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봐봐. 예. 여기 뭐 제가 가둬볼까? 여기하고 여기. 요 안에서 맨날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요 안에 있죠. 예예. 예. 요 안에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밑에 가면 올라가고 여기 밑에 가면 올라가고 그죠? 여기 오면 또 떨어지고 여기 오면 떨어지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쪽은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이 자리에서는 올라오고 또 이 자리에는 올라오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스권이에요. 가두에 갇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갖고 있으면 8,000원 라인에 팔 수 있어요. 8,000원이요? 예, 그 원자리에 팔 수 있으니까 거기 오면 팔고 또 기다렸다가 요 7,000원 오면 또 사고 그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러면 돼요. 이 종목은 좀더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돼요. 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요. 왜 그러면 결국은 올라올 거거든요.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또 올라와요. 여기는 싸다고 인식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8,000원 팔면 돼요. 좀더 사도 돼요. 실적도 있고 그냥 사도 될 만한 기업이고 또한 반등이 들어와도 8,000원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자연 반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 사가지고 네. 파세요. 그러면 돼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승리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아, 저기 롯데 웰프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12만 원에 20%요.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그 롯데 푸드 때부터 네. 갖고 있다가 합병되는 바람에 네. 네. 한 꽤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12만 원대에 왔다가 네. 매도를 못하고 그냥 했다가 이번에도 또 빠져서 다시 올라오는데 네. 이번에 3분기 또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좋아요. 실적 좋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12만 원대에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식품 관련주들이 네. 우리가 이제 그건 되게 소외주 업종 중에 하나예요. 푸드 네. 관련주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이 기대감은 많은데도 그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의 정책을 정책으로 누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먹거리 관련주가 많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정치의 정책이 들어와서 좀 물가를 떨어뜨리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여건을 딱 보는 거예요. 최근에 10월 달에 보면 그래도 업종 중에 가장 단단한 업종이 뭐냐라고 하면 식품 관련주예요. 이뿐만 아니라 농신, 오리온, 뭐 오뚜기 뭐 이런 관련들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 대비도 강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볼 때 시장 상황을 볼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민감주, 그다음에 내수주 이렇게 나누거든요. 경기 민감하고 경기 내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식품 관련주는 어떤 주냐면 내수주예요. 내수에 소진하는 거잖아요. 수출보다는 내수의 소지, 그 다음에 민감주들은 수출하는 거. 근데 지금 실적을 봤을 때,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이 민감주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줘요? 아니면 내수에 소비하는 게 영향을 좀 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내수 쪽에. 수출 쪽이 안 되니까, 이 민감이니까 내수에 소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기를 좀 들타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소비랑 연결돼 있지만, 먹는 거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출 기업보다는 이 경기 상황이 안 좋고 할 때는 이런 내수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면 식품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1분기까지는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파지 말고, 좀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이클 자체도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3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봐야겠네. 내년 1분기까지 그러면 봐야겠네요. 식품 관련주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먹거리에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깊숙하게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식품의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통적으로 이게 시장에 이제 민감한 기업들이 보다는 내수로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도 소외가 많이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 시장에 눌렀기 때문에 이제 이 퍼포먼스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우리가 식품 기업들이 국내에서 소진됐던 것들을 이제 해외로 수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를 업종을 본다면 식품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 국외로 나가는 물량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최근에 농심이나 뭐 이런 라면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K푸드의 성장세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국내의 먹거리 관련주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답답해요. 지루해요. 그죠? 되게 지루하죠? 엄청 지루한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3만 원까지 한번 가져 한번 가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예, 예. 네, 네, 건강하세요. 뭐 마지막 전화, 1분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마지막 전화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한화 오션. 예, 매수가 비중은요? 3,900원, 3,950원, 20%.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때는 한 달 전에 좀 살 때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하고 앞으로 수주도 많이 딴다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막 실적도 이제 개선한다 하길래 네네네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계속 이게 애맞게 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 들으셨던 거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 그죠? 예, 예. 지금 일어난 거거나 이제 일어난 거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그 일어난 일들이 먼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앞으로 이제 좋아지면 뭐 그때 주가가 올라가고요. 좋아졌네요 하면 떨어져요.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는 시점에 좋았던 거는 그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반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왜 좋다는데 왜 떨어질까? 먼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해는 됐는데 그게 뭐 수주하고 허하고 이거죠. 요 근래 많이 했고 요 어디 가서 또 어쩌고 뭐 이거 매척하고.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이 그 봤어. 이거 수뭐 매척 수주한다는 거 아직 그것도 안 나왔는데 아니 가격이 그게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의 가격이 사신 건 3만 원이지만 이 종목이 15,000원부터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4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게 왜 올라갔을까요? 그런 이슈들이 먼저 갖다 땡겨 쓰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 벌써 이 사람들 두 달 후에 이슈가 나온다는 거 알고 벌써 땡겨 봤어. 그네. 그런 건 우리가 두 달 후에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그 뭐 매출 수주한다 벌써 결정돼 갖고 이러는데 막 그렇게 올라갔대요. 그 자꾸 의문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예, 예. 이게 이제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이 시그널을 볼 줄 알아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예. 것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현 시장에서 이거 물건을 파는지 안 파는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올라가야 예. 되는데 왜 떨어져? 이거 사람들 파는 사람 인기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렇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예. 하는 거예요. 이게 분석을 예. 할 때는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간이 외국인 많이 계속 자꾸 사길래 그래도 이게 정리를 해야 되나 지금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27,000원, 8,000원 오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좀 이해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조금 내가 좀 알 수 있게 스터디 상담을 할 거니까요.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